야, 좋은데요? 네. 자, 국헌군. 저는 눈이 왔으면 좋겠어서 사실 네. 저는 비보다 눈을 더 좋아하거든요. 네. 눈이 올까요? 우리 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가는 눈 위에. 오, 야, 실력이 대단하네요. 네. 꼭, 네, 이번 앨범이 잘 돼서, 네, 유닛 활동도 기대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국민 듀오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습니다. 네. 국민 듀오 아니면 뭐, 고막 듀오. 고막 듀오. 네. 네. 갖고 싶습니다. 네. 그분도 같은 생각인가요? 저도 물론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요새 듀오 하면 누가 제일 생각나? 비오구요. 딱 그냥 이 수식어 보냈으면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꼭 국민 듀오 그리고 또 고막 듀오라고 네. 네. 기자님께서 꼭 좀 네. 거리말에 기사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의 시간은 여기까지 갖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한 무대만이 남겨져 들었습니다. 네. 어떤 무대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더블 타이틀곡 시계바늘이라는 노래인데요. 시계를 돌려서라도 너를 꼭 보고 싶다. 그만큼 이제 너에게 가고 싶다라는 뭔가 아련한 좀 간절한 포부를 담은 노래인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진짜 좋거든요. 꼭 들어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멋진 활동 네, 기대하고 저 역시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인사는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네, 따로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구나. 아, 어떡하지? 이 정도였는데 딱 이제 밑에서 대기하면서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네. 상당히 극심한 긴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잘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땠어요, 국헌군? 오늘 무대가 끝이 아닌 진짜 앞으로 성장하면서 더욱더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겠습니다. 네, 앞전에 저랑 얘기할 때 그 네. 얘기했었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들의 네, 음악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들의 활동에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인사해주시고 네, 퇴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Be Your Best B.O.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것으로 모든 쇼케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